아니다. 아니다. 애인이면 결투를 신청한다? 애인이 아니면. 아니, 애인이 아니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고, 대체. 아, 판단은 그 이상하게 큰 거 아니야, 진짜. 형님.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? 아, 말해. 일단 불쑥 찾아가자. 거기 여자들을 한 방에 훅 가게 한다 라고 코치하고 사과할게. 아휴, 진짜. 타이밍이 그럴지 몰랐지, 나도. 근데 판다양이 이상하게 큰 거라기보단 둥한 것 같아. 가난하다고?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궁하다고. 아니, 남자가 궁한 게 뭐야? 영어로 말해봐. I'm just... 아, 형 내 실력 알면서 영어로 말하라 그러는 건 좀 아니다. Sorry, sorry. 그러면은 풀어서 말해봐.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안겼을 때 판다양 표정이 허! 이게 몸이 멘붕 상태였잖아. 뭐? 뭐, 멘붕? 그러니까 판다양 페이스가 허! 이게 뭔 시츄에이션? 멘탈이 붕괴된 얼굴 아니었냐고. 근데 아! 근데 판다양이래 이게 오빠 여친 될 사람한테. 아! 그 말은 즉 남자가 궁하다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뜻? 아 그래? 다행히도 나처럼 키스 한번 못해봐서 놀린 거다 인정! 어, 그럼 여태 키스 한번 못해봤단 말이야? 사랑을 못해봤는데 키스를 어떻게 해? 야, 우리 형 입에 곰팡이 폈겠다. 형, 키스는 사랑 안 해도 술김에 이렇게, 아니면 클럽에서 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. 너 이게 진짜 너 그러고 다니냐?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술 마시면 그런다더라. 그런데? 형 설마 여태 술도 안 마셔본 건 아니지? 야, 내가 그랬잖냐. 초딩 때부터 남의 나라에서 혼자 사는 거 그렇게 널널한 일 아니라고. 대박. 대박, 대박! 나 이런 남자 처음 본다, 진짜. 야, 그리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렇지, 어?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키스를 하냐? 너 그러려고 있는 입인 줄 알아, 이게? 그리고 뭐, 클럽? 너 그런 데서 불결하게 키스가 되냐? 말이 되는 줄 알아야지. 블라, 블라, 블라. 하, 갈 길이 멀다. 아, 괜찮아. Keep calm and carry on. 지금 마음 가라앉히고 하던 일 할 때가 아니라고, 형. 엄마가 형을 낯선 세상에 내놓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. 뭐? 날 어딜 넣나? 아, 몰라. 모르겠고. 엄마가 형 내려오래. 내려와. 엄마가 선 배려고 해서 그 눈치채고 튀는 거지. 앞으로도 엄마가 선수리하면 튈 거라는데. 뭐? 아예 미국으로 도망칠 생각도 있다는데.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 닮아 저래? 나? 아유, 너 똑같아 기집애야. 아! 아니 내가 무슨 마징가야? 아유, 미꾸라지 같은 녀석. 우리 재벌사도 물 건너갔나 봐. 원일이 너, 응? 이제 오냐오냐 고만하고 벌쩍 고쳐. 그 배운 놈 매너가 뭐야 그게? 에이, 있을 리가 없는데. 이놈이 지 맘대로 정할 애가 아닌데, 우리 엄친아는. 그 엄친아 소리 좀 작작하고. 아 왜? 엄친아는 엄친아라고 그러는데. 엄마 친아들. 쏘리. 이제 알았냐? 아이 미안해. 아유 난 당신이 친아빠가 아닌 걸 깜빡했네. 아유 당신이 친아빠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아주 까먹어버렸어. 아유 아유 아유. 까먹을 게 따로 있지. 어? 아니 그 사람이 염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신경해 여자가.
젊은 놈이 좋은 차 타네. 야, 너 돈 많으면 카페 빤다 가서 돈 좀 써주라. 야, 이것 좀 보라고. 어? 저게 내 말을 무시해? 야! 이것 좀 보라고! 여기 좀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? 가주라고 좀! 들은 거야? 그 아무 때나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어차피 예약 손님도 없고 올 손님도 없으니까 장사 그땅으로 하지. 왜 오셨슈? 내 조카 집에 내가 아는데 왜 왔냐고 물었냐 지금? 조카들 없슈. 다나는 오늘 저 알바 마지막 날이라 돈 받으러 갔고요. 다양이는 허리 다쳐갖고 찜질방 갔슈. 다양이가 허리를 왜 다쳐? 의자에서 쇼하다가 떨어졌슈. 의자에서 쇼를 왜 해 걔가? 손님 없다고 판다 걸고 아주 그냥 주접을 떨다. 이게 어디서 주접인가? 하여간 좀 올라오면 한참 멀었슈. 요 앞 빌라사는 폭탄녀랑 갑자기 친해져갖고 그 여자가 좌 어디로 산골짝 불가마로 끌고 가슈. 오늘 못 와요. 산골짝 어디? 말고. 아이고, 연락이라도 좀 해보시지. 왜 갑자기 불쑥 와요 오기로. 불쑥 원래 온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굵직하게 한 건 한 것 같은. 어? 어디 갔어? 찜질방 갔다니까요. 뭐 졸음 운전해졌지? 그 자식 뭐야 그거? 여기를 왜 온 거야? 어? 이모! 너 사골짝 불가마 갔다며. 허리 아프면 누가 그 찜질방 갔다 왔는데? 아, 기억나지? 꼼짝이 못 했다. 산골짜기 쌀 그렇게 벅벅 씻는 거 아니라고 수십 번 말해도 안 듣네. 아이디 줘, 내가 할 테니까. 와, 이 할배가 이제 폐다 후라이팬을 펠라고 드네. 내가 언제 폈어 임마. 바퀴트를 폈지. 밀대 국자 벽에 빗자루. 할아버지 하나 팽이 하루 이틀이야. 건강들어서 이제 못 살겠다 이거야. 얘기 좀 하자고! 남자 대 남자로! 최고의 소스를 위한 대결! 매콤함으로 사로잡겠어. 달콤함에 빠져들걸? 기막힌 반전. 둘 다 찍으니까 오! 더 맛있어. 체리 스파이시 스테이크. 맛보면 놀랄 거예요. 렌즈에 지친 내 눈에게 미안. 빼고 싶지만 미안.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. 수분과 98% 산소 전달로 안 낀 듯 맨 눈처럼. 아직도 눈에 미안해하세요? 원데이 아큐브 트루아이.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을 늘려주고 마침내 시간을 되돌린다. 누르기 전 시간까지 찍어주는 타임머신 카메라. 시간을 지배하는 자 LTE를 지배할 것이다. 옵티머스 LTE2. 역시 침대엔 과학이 필요해. 그럼 잠깐 자더라도 푹 자게 하는 게 과학이지.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.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. 대박 꿀잠. 내가 있는데 왜 자자 그래 모냥 빠지게. 자,
쭉. 자. 아, 발 떨어져. 얼른. 기분 죽이지, 알베. 어? 생전같이 술도 안 마셔준 놈이 안주까지 바치고 있잖아. 아, 내가 따라 드린다니까. 아니야, 알로 술로 해봐, 너. 딴 데서 월급 더 준다, 너? 일순월이 때려주려니까 나 없는 데 가서 실컷 하려고? 아, 나불거리던 주동이는 어디 갔어? 아, 왜 대답을 못해? 모르겠다, 씨. 네가 왜 그걸 마셔, 인마? 아, 직관대는 내가 해야 할배 가지? 내가 오죽하면 마시겠냐고. 오죽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면 마시겠냐고. 야, 여자야? 애라도 가졌어? 뭐? 놀래긴, 인마. 내가 네 나이 때는, 인마, 딸내미 유치원을 다녔는데. 아, 그럼 그 딸내미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? 벌써 나온 거야? 아, 근데 왜 말을 안 했어? 그럼 데리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, 알베? 아, 왜? 같이 살기 싫대? 집이 좁아서? 아, 그럼 이사 가면 되지. 나 돈 있겠다. 뭐가 문제인데? 일 없어. 아, 왜? 딸내미한테 소중한 집이라 이사 못 가. 그럼 소중한 집으로 오셔야죠. 왜 안 오냐고. 전과자 딸 돌아왔다고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안 오는 거지. 애비가 죽을 병 걸렸다고 하기 전에는 안 올 거야. 그럼 죽을 병 걸렸다고 해. 뭐야, 인마? 아, 이제 나랑 바톤 터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할배. 어? 나도 여자가 생겨서 할배랑은 더 이상. 아, 할배 아빠로서 내가 여자랑 살림칠 순 없잖아. 아니, 뭐 하는 여자야? 그게 말이지, 할배. 하필이면 케이크집을 해? 뭐해? 빵가게? 뜨겁다. 아, 뜨거워. 참아. 이거 팔아가지고는 안 돼. 아, 다나, 이거 좀 갖고 와봐. 이거? 어, 이모 좀 줘. 이게 뭐야? 이모 있잖아.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. 아,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어? 내가 그 여자를 길에서 보고 한눈에 뻑이 갔어. 필이 팍 꽂혔는데 말이야. 케이크를 만든 거야. 그때 길동구 주방장은 저리 가라. 맛이 진짜 맛있는 거야. 하필 따라가 보니 파티실 구하더라고. 그것도 숙식 제공 거다가. 그래서 내가 사진 찍고 이력서 팍 내고 속전속결로. 아우, 얘 너무 잘했다. 어? 아이, 조심해. 애를 만든 건 아니고. 누가 들으면 애라도 낳는 줄 알겠어. 아유, 아픈데 어떡해. 눈앞에서 별이 번져. 식은땀이 줄줄. 이래서 면접 보겠냐? 은비 언니한테 말해서 다 나은 다음에 보게 해달라고. 나오는 사이에 딴 사람 일 날름채가며 참 죽여? 왜 사투리? 길동구 아저씨한테 얼마 써? 길동구 주방장은 해고, 고승지 파티션 채용. 나는 생토놀이 있어. 너는 카페 판다를 책임진다. 이사! 누구 맘대로? 어? 생토놀이에서 언니 써준다 보장이 어딨어.